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FOMC 회의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FOMC 회의에 관련된 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네. 보였고 오늘도 뭐 어쨌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또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뭐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뭐 비동조화가 디커플링이 아주 심하게 네.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제 그 연준이 양쪽 완화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일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럴까요? 3월 3일 날 2000년 3월 3일 날 0.5 포인트 빅컷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1% 그때는 임시 FOMC 회의를 열어서 1포인트를 하락시키죠. 그 이후에 3월 23일 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1.5%를 지금 줄이면서 지금 0에서 0.25%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돌아오면서 5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얘기들이 나오다가 10월 달에 하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시행하는 과정들을 갔는데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번에 갈 것 같았다는 전반적인 생각에서 좀 비둘기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계 지금 이 평가인데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저께 같은 데는 3천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네네. 개인들은 뭐 이익차이 뭐 이 실현을 위해서 지금 6,5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개인들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한다. 자 여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금리 인상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또 올린다는 생각. 그럼 뭐 그것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과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일단은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놓자.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이 줄어드는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명분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판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외환시장까지 미치면서 잘 보시면요. 처음 딱 우리 장 시작하자마자는 굉장히 환율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얘기들이 해석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로 확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린 전적으로 달러 강세가 그냥 한국 시장에서 오롯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세에서 뭐 증시에서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만 뒤로 쳐졌어요. 다른 데 좋았어요. 뒤로 갈수록 어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이 어저께 뭐 모든 총평을 한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요. 예.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오르면서 상승폭 굉장히 많이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을 조금 더 예의주시 하시는 것이 좋은 걸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FOMC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더 이상 이제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기재부도 미국 FOMC 영향 제한적이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나 우려를 완전히 전체 시장 이 방정식에서 빼내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은 일단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현지 시장은 어디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자, 12월 FOMC회의 한번 두고 보자. 네. 이게 지금 큰 기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도표를 발표하거든요. 12월 달에는. 네. 그래서 12월 달 회의에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고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이렇게 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최고치 지금 경신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과거 지향적이지만은 미국 증시는 9월에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 당시 기억하시면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은 9월 달에 증시의 하락은 굉장히 건전한 이 하반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미국 시장에는 올 것이다. 는 것들이 주로 된 평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봐라.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 하고 뭐라 어떻게 하든 간에 주가는 오르지 않느냐. 네. 그래서 there is no alternative to stocks. 주식을 대체할 자산은 없다. 대안이 없다. 예, TINA라 그러죠. TINA는 지금 뭐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연역을 말씀드린 것이 막 빅컷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뭐 별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FOMC가 인플레 안정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뭐 처음에는 뭐 0.5, 1%씩 빵빵 내리다가 지금 돌아오는 시기에도 사실 온 길 다시 가려고 하면 같은 강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해주고 있어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 어린 논평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이 상황, FOMC 회의 이후에 판가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자, 어쨌든 뭐 미국은 건강한 조정을 9월에 한번 받고 다시 상승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조정만 받고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